현직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. 조사하겠다고 검찰실로 불어서 검사실로 불러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유사성행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모텔에서 따로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. 할 말이 없습니다. 이 충격적인 사건 배림 기자가 보도합니다. 로스쿨 1기 출신으로 올해 검사로 임관해 서울 동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모 검사. 이달 초 주말 절도 사건에 연루된 여성 피의자 A씨를 검찰청사로 불렀습니다. 피의자 조사에 수사관이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단둘이 있었던 겁니다. 두 사람은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데 이어 며칠 뒤에는 숙박업소에서 따로 만나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. 이 사실은 지난 20일 A씨의 변호인이 전 검사의 지도검사에게 전화로 이의 제기하면서 대검찰청의 감찰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전 검사는 A씨와 성적 접촉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상대 검찰총장은 전 검사와 서울 동부지검 지휘부의 감독 소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.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A씨의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.